오늘은 소바일 다가가고 여름이 오는데 계곡 길이 그 사이에 굉장히 험해졌어요. 수경아, 그랬어? 조금 물 좀 닦아놓고 하고, 이렇게 험한 것들, 가시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잘라서 치우고요. 이번 초파일날 또 이렇게 계곡에 올라올 사람들, 여기 또 오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뭐 해마다 뭐, 10분 정도는 오신 것 같은데. 길을 닦아야죠. 제피 장독 구워 먹으면 딱 좋은데. 아우, 날맞이 그거를 해서 차를 좀 쪄가지고 해놓고 길 닦으러 왔습니다. 길 제대로 좀 닦아야 돼요. 힘들지만 해야죠. 이런 것들을 막 버리면 짐승이 꼴치만은 끌어요. 멧돼지나. 근데 이제 퇴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통에 제가 시래기통들은 갖고 다닌답니다. 아유, 목말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이게 모자 5,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 햇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재생이 빨랐어요. 재생이 안 돼요. 피부 재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집에서 계곡을 걸어가려면 70보? 걸음으로, 사람 걸음 70걸음, 50걸음에서 70걸음이면 계곡하고 통과돼요. 오솔길을 하나 닦아놨어요. 구미도 그동안 했는데 앞전에 5,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그 앞전 걸 하도 써가지고 자루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농기구를 5,000원 투자했죠, 요번에. 여기는 그늘이 져가지고요. 나무 그늘이 져가지고 산까지 왔네.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길 닦는데 필요한 농기구는 두 개입니다. 나타나 하고요. 이거라고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나의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자연의 소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손이 나만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됐어, 마. 순경아, 됐어. 네, 자꾸 양말하고 내 신발 좀 갖고 와, 도로. 신발 좀 가지고 와, 신발. 에? 오늘 독사 만났을 때. 독사 어째서? 어? 독사 어떻게 했냐고. 어? 순경아. 독사가 어떻게 했냐고, 너한테. 오늘 굉장히 힘들었지? 나도, 아유. 더워, 더워. 너도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나도 너 때문에 더 죽을 거야, 지금. 예? 네? 더워가지고, 나 굉장히 얇은 티 입었다니까, 왜? 이래도, 아이고, 일할 때 힘들어. 제발. 풍경이 밑으로 떨어진다, 낭 떨어지, 밀린다. 이 아까 떨어졌지, 까불다가. 네가 스스로 보호해. 나도 내 혼자 스스로 보호하기도 힘들어. 어이? 어? 날뛰다가 다치면은 네 손해야? 내 손해냐? 네 손해지. 이거는 굉장히 단박하더라. 이거 누가 주신 건 줄 아나? 응? 송주영님이라고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맨날 풍경아, 풍경아 하면서 너 엄청 생각 많이 해주신다니까? 이거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 그렇지. 고마워 해야 돼. 나는 그런 관심 못 사줘, 너한테. 능력이 없다? 스님은 아직은. 때가 되면 능력이 생기겠지. 때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쪽은 해지가 이제 된 것 같다. 작은 거, 주변에 이제 나무, 큰 나무도 좀 베고 해야지 안 되겠어? 영가시여, 제가 이제 일심으로 염불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에 드러내어 생사구에 벗어나서 해탈열반성취하사 극락왕생하옵시고 모두 성불하옵소서. 사대 육신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의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친견하리. 살아 생전에 착하던 사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겨두니 주인 없는 목속일세.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걸.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 숨이 없어질 때 죄음 역시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텅 비워서 무념초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여 청정으로 돌아가면 영가님이 가시는 길 강명으로 가득하리. 가시는 길 천리만리 극락종토 어디인가 본래 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하면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재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이지니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영가시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뜻이 가시였고 가는 뜻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는가. 일가 친척만이 있고 부귀 영아 높아서도 죽는 길에 누구와 나 힘이 되지 못한다. 내 맺고 사온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진대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정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종토 가시리라.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반야지에 이루시고 왕생극락하오리다. 본 마음은 고요하여 옛과 지금 없다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간 밖으로 양촉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령으로 집신한자 갖고 갔네. 이와 같은 높은 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가사를 넘어 끊을 그 무엇을 슬퍼하랴. 둥그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듯 중생들의 생가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4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자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 극락가 없어서 들고 도는 생사윤에 자기 업을 따르니 호구감을 슬퍼 말고 한이로서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이 세상에 처음 올 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물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든 이 세상에 삼가 죽음 물과 얼음 같으니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벼우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하옵소서. 영가시여 사바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지은 죄 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 오는 곳곳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니 첩첩사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무생명의 노래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애착하단 사바일생 하룻밤에 꿈과 같고 나다 너다 모든 분별 본래부터 공이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구모와슬 얽매여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지옥세계 무너지고 맺은 원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의 상품상생하옵소서.